So welcome to the LEC interview, Malang, and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말란 선수님 이렇게 한국어로 LEC 무대에서 인터뷰를 하는 것도 참 신기하고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. 일단 좀 있으면 매드 라이온즈를 상대할 예정이신데 지금 각오나 소감은 어떠신가요? 일단 저희가 저번 주에 많이 못했는데 네. 이번 주에 스크림하면서 많이 나아져가지고 이겨낼만 할 것 같습니다. 아, 어떤 면에서 이번 주 스크림이 저번 주 스크림보다 좀 나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? 뭐 자세한 거를 못 말씀해 주시겠지만 그래도 좀 많이 궁금해지네요. 일단 제가 저번 주에 좀 많이 못했었는데 저도 많이 나아졌고 저희 팀 친구들도 괜찮아져서 전승의 로고로 다시 돌아온 것 같아요. 어떤 면에서 좀 자신의 좀 저번 주 경기력이 아쉬웠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? 왜냐하면 로고가 그 전에도 정말 정말 좋은 연승을 달리고 있기는 했잖아요, 맞죠? 네, 근데 제가 저번 주에 해야 할 역할을 못해서 졌던 것 같아요. 라인전 실수도 있긴 했지만, 네. 어떤 면이 그게 어떤 역할일까요? 그거는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. 네, 알겠습니다. 그렇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이 좀 궁금해했던 부분일 것 같아요. 왜냐하면 로고가 그 전만 해도 1라운드를 무패로 간다는 전승을 향하고 있었는데 좀 저번 주에 아쉽게도 아스트랄리스라 미스피츠 상대로 2패를 했기도 하거든요. 뭐 말란 선수 개인적으로 말고도 전체적으로 팀 내에서 어떤 피드백이 있었는지 조금만 이야기해 주면 감사할 것 같아요. 뭐 로고 내에서는 패를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이런 부분. 일단 조금 전승 1라운드 전승에서 네. 살짝 풀러진 것도 있고 일단 제가 폼이 안 좋았어서 네. 네 저는 딱히 할 말이 없네요. 아이고 어떡해. 그리고 또 사람들이 궁금증을 가져왔던 부분이 저번 주에 로그의 픽적으로도 좀 과감한 픽을 시도해서 그게 좀 패에 얼마 정도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어요.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? 저는 뱀픽은 딱히 문제 없었다고 보고 네. 뱀픽에 맞는 플레이를 못했다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궁금했던 점이 아무래도 말란 선수가 좀 로고에서 상대적으로 라이너들을 많이 뭐 챙겨주고 CS를 포기하는 그런 플레이 스타일을 보여주면서 또 대단히 성공적이기도 했었잖아요. 그런데 최근에 다른 선수들의 네. 인터뷰를 보면은 얼마 정도 이런 말랑 선수의 플레이 스타일을 따라잡으려고 하거나 말랑 선수의 플레이 스타일이 약간 파해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들도 존재를 하는 것 같아요. 이런 시점에 대해서는 뭐 말랑 선수를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? 딱히 생각해본 건 없는데 그런 것 같진 않습니다. 네. 네, 알겠습니다. 그렇다 마지막으로 매드라이언스 각오 한 말씀만 듣고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. 각오. 일단 저번 주랑은 다른 경기력으로 한번 잘 이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